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3분기 곡물 수입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 곡물 가격은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곡물 도입을 하기 위한 이제 계약 시점과 실제 인도되는 시점의 이제 시간 차이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기본적으로 높은 이제 국제 곡물 시세 가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게 수입되는 이제 3분기에 관련돼서 뭐 수입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곡물 가격의 수입 가격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4분기 이후에는 조금 그 수입 곡물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중국이나 미국 유럽 지역에서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최근에 이제 크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창강 유역의 폭염, 가뭄으로 인해서 곡물 작황이 부진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초까지 현재와 같은 가뭄 현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에 관련된 상당한 이제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이제 동북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랴오링이나 하얼빈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헤이룡장성 같은 경우에 올해 13차례 이제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농경지가 많이 유실이 되면서 관련된 수확량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당장은 곡물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수는 있지만 4분기 이후에 다시 곡물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관련된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곡물 관련된 뭐 제분이나 아니면 특히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곡물 관련 특히 이제 농산물 관련돼서 여러 종목이 오르는데 뭐 상대적으로 사료 쪽으로는 조금 관심을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료나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서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 뭐 그쪽에 투자하시는 건 조금 더 지켜보셨다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제 대한제분입니다. 뭐 소맥분 및 이제 사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33%가 제분, 그다음에 43%가 복합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 영업 실적이 전년 대비 88%를 증가할 만큼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지난 3월 달 가정용 밀가루 가격을 이제 33% 인상을 하면서 매출 및 영업 이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가정용이 이제 33% 올랐는데 일반적인 제품용으로 사용되는 그 대형 업체에서 사용되는 밀가루는 기존에 재고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 받았는데요. 일단 3분기 이후서부터는 재고분 소진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의 밀가루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반기 이후에 매출 및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자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용 사료가 지난 2018년도에 287억, 그다음에 작년에 93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580억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사료가 상대적으로 영업 이익률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료 관련된 부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매출 및 영업 이익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곰표 브랜드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향후 로열티 수익도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14만 9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 수준인 16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지난 저점인 13만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한재분까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초격차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전선에 사실상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 여력도 풍부하죠. 네, 120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은 역대 사상 최대의 규모고요. 작년 향후 3년간 2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었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 부분이 반도체 투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의 비중이 70% 수준인데요. 4차 산업시대에서는 스스로 연산하고 판단하는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향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배에서 4배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은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메모리 투자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업체에 대한 M&A 가능성 꾸준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의 M&A 범위의 큰 흐름에서 좀 안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유니셈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스크러버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이 스크래버라는 것은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가스를 이제 정화해서 배출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형 스크러버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사들의 ESG 활동이 강화되면서 스크래버가 이제 쓰이지 안전 공정인 안턴 공정에서도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 작년 10% 후반대 비메모리 장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 대비해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입지를 더 다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장비 반입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해 꾸준히 하락하다가 7월부터 저점을 잡고 7,000원대 초반에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더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6,7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